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독해에 나갈 때 중요하게 얘기해 줄게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그거는 지금 제가 이 명사고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명사고는 우리 영어 작문 프로젝트 2권에 그 5형식 끝나고 나면 전부가 명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사고는요, 정말로 중요해요. 이건 영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언어건 고급 언어에는 명사고들이 무지막지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명사 시리즈가 이랬죠. 명사, 명사구, 그리고 명사절, 그리고 이 명사절이 변한 동명사와 투부정사. 요 다섯 가지가 명사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 시리즈가 하는 일이 정말 많았죠. 문장 성분일 때 주어 역할하죠. 목적어 역할하죠. 보어 역할합니다. 근데 이 목적어는 다시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럼 결국 이 명사 시리즈가 할수 있는 기능이 어디죠? 주어 역할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죠. 명사 보호 역할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네 가지입니다. 결국 어때요? 문장을 이루는 뼈대가 요건데, 문장 성분 중에 동사 빼고 다 합니다. 굉장히 명사가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명사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명사절도 앞에 제가 드렸듯이 명사절도 들어가고 동명사도 들어가고 투부정사도 들어가요. 다른 것들은 의외로 괜찮아요. 근데 이 패턴들이 뻔하다는 거예요. 얘들의 패턴들은 뻔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명사구라는 놈은 명사보다 사용 빈도가 훨씬 높아요. 근데 이 명사구의 패턴이라는 게 조금 복잡한 듯 하면서도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 명사구가 독해하면서. 자, 명사구는 기본적으로 개념이래요. 이 명사구를 만드는 건 결국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런데 형용사만 수식하는 게 아니고 형용사, 형용사 구도 명사를 수식하고 형용사 절도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형용사절이 변한 투부정사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현재분사, 과거분사라고 불리는 분사도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 시리즈 5개죠. 이렇게 해서 형용사 시리즈가 총 5가지가 명사를 앞뒤에서 감싸서 명사구라는 걸 만드는데, 한국어의 명사구는 항상요, 어떤 경우에건 꾸민받는 명사가 항상 제일 끝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바쁜 사람들, 뒤에 오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뒤에 오죠.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 빗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리고 일상에 지친 사람들. 어떤 경우에건 꾸민받는 명사가 항상 우리말은 한국어는 뒤에 옵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를 우리가 명사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요 명사가 항상 요렇게 뒤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속된 형태가 있으면. 그렇지 않고 그 위치가 조금 한국어와 다르고 또이 명사구는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한번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랩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사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볼까요? 명사구도 원칙적으로는 문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장이 변해서 명사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문장이 이렇게 생겼죠. 주어, 동사, 필요하다면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기본 패턴으로 전치사가 있을 수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앞에 우리 절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자리가 명사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명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명사입니다. 그러면 요세 가지 이렇게 명사 자리가 있을 때 얘들이 꾸밈을 받으러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문장을 하나 봅시다. 보고 갈까요? 그 개는 박스 짖는다. 박스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목적어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타동사를 써야 되겠네요. 그 개는 뭐 할까요? 그냥 likes 합시다. 자, likes the boy, 소년을 좋아해요. 끝났습니다.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요건 지금 안 넣은 거예요. 요 문장 속에. 요런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명사 자리는 어딥니까? the boy가 명사죠. 아, the dog가 명사죠. 그리고 the boy가 명사입니다. 그죠? 요렇게 됐을 때 여기서 우리말로는 여기 어때요? 그 개는 그 소년을 좋아한다. 근데 한국어에서 그 개를 꾸민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 소년을 좋아하는 개라고 해버리죠. 한국어는 이 개라는 주어를 제일 끝으로 보내서 꾸민받게 만들어요. 근데 영어는 반대로 앞으로 꺼냅니다. 그러면 더 도우그가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더 도우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자리에 관계대명사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나 또는 대스를 적어줍니다. 요때 요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냥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뒤에 likes가 따라오고 더 보이가 따라옵니다. 아이고, 더 보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좋아한 다였는데 얘는 좋아하는이 돼버려요. 왜? 어떤 개냐면 소년을 좋아하는 그 개가 되죠. 그때 여기서 요까지를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원래 문장의 주어가 빠져나가서 꾸미 맞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것도? 자, 그러면 요번에는 동사의 목적어 더 보이를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보이가 빠져나왔고 사람이라서 who나 whom을 적긴 하는데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더 도그 남은 걸 적어주면 더 도그가 likes 하는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소년은 소년인데 이번에는 꾸민 받는데 얘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그 개가 좋아하는 역시 니은입니다. 그래서 얘도 얘를 꾸며요. 얘도 형용사 절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 패턴은 절이 절. 절이라는 게 형용사 절이라는 게 명사구를 만드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명사구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뀔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절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데요, 이 명사구로 바뀌었을 때 절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변할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방금 그거. 자, 이런 문장 한번 써볼까요? The boy, 그 소녀는 is 어떠냐 하면 tall. 나보다 크다. 아, tall. 크다 그냥. 그리고 is taller than me. 나보다 크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is in the room. 방 안에 있다라는 문장 하나. 그리고 is studying. 공부하고 있다. 어디서? in the room. 방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is 그냥 studying. crying 한번 해볼까요? crying. 울고 있다. 요거. 그리고 was 그 소녀는 was scolded 야단 맞았다. by his father 아빠한테 야단 맞았다. 요런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소녀는 is 뭐랄까요? tired 지쳤다. 그냥 요것만. 자, 일단 요것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공통점이 보이시죠? 공통점은 여기 비동사가 다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그 소녀는 크다. 나보다 크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두 비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요 문장에서 더 보이를 요더 보이라는 주어를 꾸민 받으려고 앞으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이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요렇게.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적어 주는데 그때 관계대명사는 사람이니까 who를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좀 지울 거좀 지우고 가볼까요?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명사 이제 문 명사구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 뒤에 있는 이 후부터 요 덩어리가 모두 다더 보이를 꾸미고 있죠, 이렇게. 그첫 번째는 키가 큰 소년, 두 번째는 나보다 키큰 소년, 세 번째는 방 안에 있는 소년, 네 번째는 공부하고 있는 소년, 울고 있는 소년, 야단 맞은 소년, 지친 소년.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걸 이제 형용사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뒤에 있는 빨간 거 이거를. 그런데, is라는 비동사가 다 요렇게 있어요. is, was. 그때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관계대명사가, 요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동시에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얘를 동시에 이렇게 생략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바로 있으면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동시에 생략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저 작문 프로젝트 앞부분 들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비동사라는 건 동사의 의미가 있어서 문장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뒤에 있는 성분과 앞에 있는 요 주어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들어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동사 자체는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뒤에 있는 얘가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즉, 여기 있는 얘가 없어도 얘는 원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is하고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뒤에 남은 게 하나 한번 볼까요? The boy, who is tall이었던 게 the boy, tall이 되죠, tall. 근데 tall의 의미는 키 큰입니다. 앞에 is가 있을 때는 키 크다였지만
없으면 키 큰이 돼요. 그러면 키큰 소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더 보이가 더 보이 톨이 아니고 더톨 보이라고 해서 이 톨이 앞으로 가죠. 명사 앞으로. 키큰 소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키큰 소년이라는 건 원래는 소년은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변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보이 이즈 톨이 변하면 명사로 바뀌면 더톨 보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톨댄 미는 요거는 우리가 지금 톨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형용사라고 부르죠. 형용사. 그런데 톨을 댄 미는 댄 미하고 톨러리 합해져서 덩어리가 졌습니다. 크죠? 얘는 명사 앞으로 가지 못해요. 뒤에 남게 됩니다. 얘 이름은 하는 이름은 똑같이 형용사니까 형용사 구라고 부릅니다.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형용사구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더 보이 뒤에서 더 보이 톨러 댄 미라고 해서 나보다 키큰 소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보이 인더룸 모든 전치사는요. 이렇게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을 합해진 건 항상 명사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하는 일은 형용사구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구는 두 가지 패턴이 되죠. 형용사가 뭐에 꾸밈을 받아서 커진 거, 그리고 전치사가 있고 앞에 명사가 있으면 100% 얘는 형용사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studying in the room 했는데, 요 studying ing 요거, 밑에 거 먼저 볼까요? crying, 울고 있는 소년. 얘는 ing가 우리를 현재 분사라고 부르죠.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하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도 단어죠, 단어. 어디로 갈까요? The boy crying이 아니라 the crying boy라고 해서 앞으로 갑니다. 단어 혼자 있을 때는. 그럼 얘는 앞으로 가서 꾸미니까 잠시 지워볼게요. 톨도. 자, 그리고 studying in the room은 좀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studying이 혼자 있으면 앞으로 가겠는데 in the room하고 합해졌죠. 그럼 얘는 역시 현재 분사이면서 뭡니까? 현재 분사 구라고 불리겠죠. 구니까 얘도 뒤에서 그냥 꾸밉니다. The boy studying in the room이요. 자, 그리고 tired는 과거분사라고 불리죠. 우리가 과거분사, PP. 과거분사는 뭐뭐해진, 뭐뭐된이라는 어쨌든 니은의 형용사입니다. 얘도 단어니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the tall boy, crying boy, tired boy. 지친 소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scolded by his father. 이것도 역시 과거분사이긴 하지만 by his father라고 합해져서 과거분사 구가 됐죠. 얘도 뒤에서 꾸밉니다. 자, 여러분, 뭔가 보이십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라는 패턴이 요 명사죠. 앞에서도 뭐가 꾸미고, 뒤에서도 뭔가가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 영어에서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이해는 하셨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냥 패턴화시켜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명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앞에서 꾸며요. 단어니까. 그리고 현재 분사도 단어 패턴이기 때문에 앞에서 꾸밉니다. 하고 있는 하는. 과거 분사도 단어니까 단어 혼자 있으면 뭐뭐 된 뭐뭐의 진이라는 의미로 앞에서 명사를 꾸며요. 이렇게 명사를. 그리고 형용사가 구가 되면 뒤에서 꾸밉니다. 형용사 구는 뒤에서 꾸며요. 그리고 모든 전치사, 요 형용사 구는 두 가지였죠. 형용사가 길어진 것도 있지만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을 합해진 요 패턴이 일반적인 형용사구예요. 그리고 또 현재 분사가 길어져서 구가 되면 뒤에서 꾸밉니다. 과거 분사도 길어져서 구가 되면 뒤에서 꾸며요. 어떻습니까? 얘들은 단어죠. 단어 형태의 형용사 시리즈는 명사를 앞에서 꾸미고 구는 뒤에서 꾸미죠. 그러면 절은 어떻게 될까요? 절은 당연히 뒤에서 꾸미겠죠. 얘가 만약 문장의 목적을 했다면 주어 동사가 따라와서 꾸미겠죠. 이건 형용사 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면 후 다음에 동사, 사람이 아니면 위치나 됐 다음에 동사 이렇게 해서 꾸미면 얘도 역시 형용사 절이죠. 단 이때는 이 꾸민 받는 명사가 요때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꾸민 받는 거고 이때는 주어가 여기 빠져나가서 명사가 꾸민 받게 되는 거죠. 자, 요게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나중에 여기에 또 우리 투부정사라는 것도 언급이 돼서 투부정사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부정사도 항상 굽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영어에서 나오는 명사구 패턴이거든요. 명사라는 게 문장 속에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등장할 때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형용사든 현재분사든 과거분사든을 앞에 끼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명사구죠. 또 뒤에서 형용사절이 와서 꾸미는 게 보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 형용사절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형용사구,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가 돼서 뒤에서 꾸미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의 이 덩어리를 이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명사구. 자, 이 명사구는 문장 속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명사가 혼자 오기보다 이렇게 뭔가를 달고 앞뒤로 달고 오는데 영어에서 명사구 패턴은 바로 여기 지금 그려놓은 요 모양입니다. 짧은 건 단어는 앞에서 꾸미고 구 이상, 구와 절은 뒤에서 꾸민다. 그래서 요 패턴이 왔을 때 그냥 명사구를 명사구대로 캐치하면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봅시다. 주어를 내가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I bought, 샀습니다. book, 책 한 권을 샀어요. 문장 끝났죠? 요렇게 하면 좋은데요. 요 book이 약간 커져 볼까요? thick book 할까요? 두꺼운 책 한 권을 샀어요. 그럼 명사구로 이미 된 거죠. 어, book 혼자 있을 때 명사였는데 thick book 하면 명사구가 됐어요. 근데 어떤 책이냐 하면 about flowers, 꽃에 대한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bout flowers가 여기 book을 꾸미죠. 이렇게. 그 명사고 요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플라워를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느냐 하면 더 하지 말고 my friends, 내 친구가, 아이 내 친구도 좀 그러네요. 자, 이해가 빨리빨리 안 나오네. 자, 사람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꽃은 꽃인데 어떤 꽃이냐 하면 그냥 바로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that이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that bloom, 피는 이런 꽃이에요. 어디서? in Korea. 한국에서 피는 꽃.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서는 책에서 끝났던 문장이 about flower가 북을 꾸며서 길어졌는데 다시 이 flower를 이렇게 꾸며서 또 길어져요. 형용사절이 와서. 그래서 나는 책 한 권을 샀다. 두꺼운 책을. 꽃에 대한. 어떤 꽃이냐 하면 한국에서 in spring 할까요? 봄에 한국에서 피는 꽃에 대한 책을 샀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코리아를 또 꾸밀 수 있는데 코리아. 이거 어떤가 하면 어떤 거냐 하면 I have lived in. 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따라왔네요. 여기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죠. 목적격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얘를 꾸미러 왔겠죠. 내가 살았었던 한국의 봄에 피는 꽃에 대한 책 한 권을 샀다. 두꺼운 책 한 권을.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문장의 패턴은 사실은 어디서 끝나냐면 어북에서 끝나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seek이라는 게 와서 명사구가 커졌고 about이 와서 다시 얘가 책을 꾸미니까 커졌고 이 꽃을 꾸미러 또 형용사절이 와서 더 커졌고 다시 이 형용사절이 끝나는 코리아를 또 형용사절이 와서 또 꾸몄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았던 문장이 이 명사라는 덩어리가 명사구로 이렇게 계속 커지면서 이렇게 거대한 명사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어에는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근데 영어에만 나온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한국어든 어떤 말이든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명사구를 만들면 뭐가 좋으냐면요. 이렇습니다. 자, 명사구가 좋은 이유는 이래요. 원래는 이걸 만약에 명사구라는 걸 쓰지 말고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책 한 권을 샀다. 그리고 it, 그것은 was thick, 두꺼웠다.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이 그 책은 그것은 is, 이다. 아, was네요. was about flower, 꽃에 대한 거다. 됐죠? 그리고 그 꽃들은, the flower들은, 블룸한다. 어디서? in Korea, 아, in spring, 봄에. in Korea, 한국에서 봄에 핀다. 문장이죠. 그리고 나는 I have lived in Korea, 한국에서 살았었다. 어떻습니까? 아, 이게 지금 have가 아니고 head가 와야 되겠네. 어쨌든. 자, 요렇게 되죠. 그럼 봐봐요. 명사구라는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장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책 한 권을 샀다. 그것은 두꺼웠다. 그것은 was about, 꽃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그 꽃은 한국에서 봄에 핀다. 나는 한국에 살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명사구라는 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it이 book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ook, that was인데 that이 was가 없어져 버리면 seek이 남죠. 그래서 seek book이 된 거고. 그리고 the book is, was about flower인데 the book, that was니까 that was 없어지면 about flower가 뒤에서 책을 꾸미게 되는 거고 꽃들은 봄에 핀다 했는데 이 꽃 이게 같죠? 그러면서 요게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요게 관계되면서 that이 온 거죠. that 또는 위치가. 그래서 that절이 여기서 형용사절이 꾸미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이 명사구란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명사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파워풀합니다. 명사구는 일단 중요한 이유가 문장에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명사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주어 자리, 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그리고 명사 보호 자리까지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나와요. 근데 이 명사구라는 게 짧게 끝나기도 하고 길게 끝나기도 하는데 이 패턴이 뻔하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명사가 있으면 앞에서 꾸미는 형용사, 그리고 현재분사, 과거분사, 요 패턴 앞에서 꾸민다면 요게 다고, 뒤에서 꾸민다면 형용사 구, 형용사구, 그리고 전치사가 이렇게 자주 온다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뭐뭐 목적어, 얘가 자주 오고, 또 현재분사 구, 과거분사 구, 그리고 투부정사, 이건 아직 제가 언급을 안 했고 책에는 있죠. 우리 책에는, 그죠? 그리고 형용사 절, 주어 동사가 바로 따라와서 꾸미기도 하고,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나, 대시나 후나 위치나 이런 게 있고 나서 주어 동사가 오기도 하고, 주어는 빼고 동사가 오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명사구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요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 패턴을. 이해되시죠? 요걸 독해에서 잘 캐치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캐치를 한단 말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해 나가면서 읽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읽을 때이 명사구가 어떤 명사가 딱 왔는데 끝나지 않았다면, 명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날 때 이걸 개념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쫙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실전 들어가서 연습해 봅시다. 저렇게 앞에 제가 절 이야기하고 요 명사구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가장 해석할 때 우리가 헷갈리기 쉽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두 가지입니다. 절과 명사구. 자, 꼭 기억하시고 독해 들어가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